자, 오늘 헝다 완벽하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홍록기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뭐 관계는 없으시죠, 그분하고? 아, 네, 없습니다. 누구요? 홍록기. 아이고. 언제 정신? 예, 이분은 이제 요즘은 홍록기 검색하면 이분이 먼저 나오죠. 나와요. 그렇죠. 예, 나오죠. 예, 이분이 나옵니다. 키움증권의 홍록기 연구님 중국 쪽 이제 전문이신데 헝다가 아, 일단 어제 반등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부터 네. 헝다 디폴트 이슈가 시장에 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네, 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상황이었는데 어제 엊그저께 이제 공시가 떴었어요. 네. 그러니까 23일 날 어제 지급해야 될 영내 회사채가 2억 3천만 달러 정도가 위안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해결했다고 이제 공시를 냈거든요. 해결했다. 그러니까 네, 얘네가 그러니까 사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헝다가. 예. 그러니까 얘네들 말로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통상적인 결제망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사전에 합의된 방식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 그럼 결국에 이자 일부를 있는 대로 상환을 하고 없는 건 뭐 나머지는 연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얘네들이 뭐 현물 대납을 약속을 했지. 예. 현물로 대납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좀 좋게 해석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헝다그룹이 채권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는 데 의의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채권자들이 누구예요? 아, 주 채권자들은 솔직히 무수히 많아가지고 아, 너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 일부 설득을 했다고 다 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설득해야 될 채권자들이 많이 남았고 가장 큰 게 그래도 은행일 거 아니에요? 네. 중국 내 은행. 네. 중국 은행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 사실 채권자들이 워낙 많아서 그중에 극히 일부를 설득한 거겠죠.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근데, 거는 우리가 좀 늦게 줄게 좀 기다려줘 네, 이거 네, 설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하도 저번 주부터 나쁜 뉴스들만 있다 보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해결했다고 공시는 그 해결의 의미가 통상은 우리가 지급했다라고 우리가 네, 그렇죠. 근데 해결이 아니라 야 미뤘어. 네. 그러니까 미루는데 합의했으면 그건 해결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했거나 대물 변제를 했거나 네.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지. 아 상환 안 하고 연장을 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좀 의아했던 부분들이 원래 하던 방식이 아니라 장외에서 알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얘네들이 지금 있는 유동성을 고려를 해봐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얘네들이 뒤에 말씀드렸지만 뭐 담보물들이 지금 다 청산을 해나가면서 갚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청산을 해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방식으로 솔직히 변제했을지 저도 네. 파악이 안 되고 다만 이게 장외에서 자기네들이 사전에 합의된 방식으로 해결을 했다라고 네. 하니 이게 뭐 알아서 좀 지네들끼리 좀 만기를 연장을 했거나 아니면 현물 대납을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좀 의구심이 많아요. 어쨌든 근데 일부 채권자들 설득했다는 점에 시장에서는 이 정도 재료로도 좀 반등을 했던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어제 시장이 좋았던 부분들은 이제 인민은행도 사실 좀 액션이 좀 빨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그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어제도 1,100억 위안을 이제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7일부터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17일 날 900억, 18일 날도 1,000억, 22일 날도 이제 900억 위안 공급을 했으니까 어제까지 총 합쳐서 한 3,900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을 네. 공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올해 상반기부터 인민은행이 사실 그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한 그 시장 개입이 거의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만기 도래한 금액들 상환하지 않고 그냥 롤오버 해주는 수준에 이제 그쳤었는데 이게 이번 헝다 사태 이후에 조금 개입 유동성 푼다 이거죠. 네, 유동성이 좀 풀는 액션을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제 그 채권자 설득 뉴스랑 좀 맞물려서 좀 시장 반등을 이끈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네.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그 네. 실제로 지금 은행 쪽에서 이제 네. 공개 시장 조작,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MLF라든지 영래포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 7월달 이후부터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좀 안 좋았던 이유가 네. 규제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누르고 있었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부동산 규제였는데 네. 어쨌든 이런 규제가 시장 기능을 해치는 수준까지 간다면은 이런 규제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좀 의지를 미리 인민은행이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시장에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 은행들이 중국 은행들이 대체로 지금까지는 굉장히 돈줄 조이기를 많이 하다가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반적이진 않은 방법을 통해서 돈을 많이 좀 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어려운 용어잖아요. 공개시장 조작 이러니까 느낌도 조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정부로 FOMC가 바로 네. 이 말이거든요. Federal Open Market 네. 이게 공개시장이잖아요. 네? FOMC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하는 게 두 가지라고 이런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유동성을 조이고 푸는 게 있고 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게 있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영내포 얘기도 했는데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서 은행이 갖고 있는 담보물을 받고 돈을 더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를 통상 경제적으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유동성을 푼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해서 뭐 막 네. 물 밑에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공개 시장 조절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일본식 그 표현인가? 일본식 표현이에요. 아. 일본식 영어로 표현. 하면 조금은 부드럽긴 해요. 네.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니까. 오퍼레이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은 아. 조작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들으면 우리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아,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인데 어감이 좀 안 좋죠. 아, 네. 조절 그러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실제로 오히려 금리 인하보다는 네. 중국이 지금 이제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을 많이 활용을 네. 해왔는데 그 실제로 지금 이번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제 헝다 이전에도 조금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었었는데 네네.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지준율 인하 정도에 좀 그쳤다면은 지금 어제 뉴스로는 중국식으로는 이제 기준금리까지 인하를 가능성을 조금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시장 쪽에서는 그러니까 헝다 쪽에서는 지금 채권자 설득에 조금 이제 첫 단추를 잘 꿰맸고 그리고 인민은행 차원에서는 지금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네.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해결을 했다라는 것도 영내 채무죠. 역내 네, 채무. 맞아요. 사실 역외 채무도 곧 돌아오죠. 네, 역외 채무가 같이 다 같은 날에 있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말도 없었고요. 네. 5일 뒤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채 지급이 있고 네. 지금 사실 일정이 빡빡하게 있어요. 이제 네, 그 10월에도 지금 11일이랑 19일 날 각각 두 건씩 그러니까 역내 회사채도 그렇고 네네. 달러채도 있고 네. 그리고 그 11월 6일 날에도 달러채도 있고 그리고 네. 12월에도 말일에 그 달러채 이자 지급이 있는데 이때 그 지금 금액들 전부 다 합치면은 대충 추상컨대 한 5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네. 네. 지금 왜냐면 12월 말에만 지금 3억 달러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자 지급 금액도 규모도 그렇고 지금 네. 일정들이 많이 빽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어제 뉴스 하나로 뭐 시장의 뭐 추세적인 반등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그 헝다 사태에 대해서 뭐 많이들 듣긴 들으셨는데 정확히 무슨 사태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짧게만 네. 그러니까 헝다라는 어마어마한 큰 저 부동산 뭐 건설 관련 회사가 있는 거고 네. 여기가 이제 당연히 뭐 일하다 보니까 뭐 많이 돈 여기저기서 땡겨갖고 네. 사업하다가 지금 땡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갑자기 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왜냐면 시장에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게 네. 9월 14일 날 네. 이제 헝다가 그 재무 이제 부채 구조 조정을 위해 가지고 재정 자문사로 선정을 했었었거든요. 네. 두 개로 선정을 했었었는데 결국에 이 과정이란 게 그 재정 자문사들이 실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부채를 회계상 인식을 시킬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헝다도 그렇지만 그 장부 외 채무가 지금 얼마 있을지에 대해서 좀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부의 채무? 네. 이런 부의 채무들을 회계상 인식시키는데 이제 노력을 할 거고 아, 장부상 나타나지 않은 걸 부외 채무라고 그래요. 네네네. 아, 부외 채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좀 이제 법적인 우선순위도 따질 거고 뭐 네. 채권자 신분, 담보 유무에 따라서 이제 분류한 다음에 이제 채권 주체별로 이제 뭐 손실 부담이나 상환 플랜을 결정을 할 테고 그다음에 이제 청산 가치랑 존속 가치를 산출을 할 거예요.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쪽 입장에서는 그 존속 가치를 좋게 이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채권자들 입장에게 채무 조정을 동참하는 게 회수율을 높이는 데 가장
유리할 거다라고 이제 설득을 할 것 같아요. 청산 가치랑 존속 가치라는 거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 회사 네, 청산 시켰을 때랑 다 했을 때 네. 얼마 나오냐. 네, 그리고 이제 존속 시켰을 때 가치를 할 텐데. 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파산보다는 존속을 네, 시킴으로써 네, 네. 이제 회수율을 높이는 작업을 할 테고 그다음에 뭐 채권자들에게는 결국에 그 헤어컷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소유한 그런 그 증권들이 있잖아요. 그걸 네. 평가절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순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를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근데 홍단은 왜 이렇게 안 좋아진 거예요? 이제 그거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뒤에 게 말씀해 주시면 예. 그러니까 네. 이거 뭐 이제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 이 재정 자문사로 선정했다는 뜻이 네. 그 실제 디폴트를 선언했냐 아니냐랑 이제 무관하게 네. 디폴트를 위한 절차이고 또 헤어컷이 이제 비율이 높으면 사실 디폴트랑 같은 효과거든요. 근데 네, 왜냐하면 네. 얘네들이 왜 이런 데까지 왔냐면은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판매 실적도 부진을 하고 성수기가 9월 10월인데 여전히 판매가 부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 판매. 네. 그래서 지금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디폴트 관련 우려가 계속되니까 추가적인 자금 조달도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얘네들이 그 지금 헝다그룹 총 부채가 지금 대략적으로 거의 2조 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3천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은닉한 채무가 더 많을 거로 보여지고 있는 게 헝다가 어떤 식으로 현금 흐름을 좋게 포장을 했냐면은 얘네들이 흔히 이제 이재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헝다그룹 산하의 그 자산관리 자산운용사가 있잖아요. 네. 이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이재 상품을 그 헝다그룹 내 임직원들에게 이제 강제로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일부 준 다음에 이 얼마만큼은 이 우리 자산상품에 가입을 해라고 이제 강제를 한 거고. 헝다 직원 직원들한테? 네, 헝다 임직원들에게요. 이제 그 다음은 더 나쁜 행동은 이제 그런 그 이제 거래 업체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헝다가 좀 큰 업체니까 이제 결국 하청 업체일 텐데 뭐 이제 납품 대금들도 있을 거고 시공한 다음에 공사 대금을 받잖아요. 네. 이런 대금들을 받은 다음에 일부를 자기네들 상품에 가입을 강제로 시켜가지고 재예치를 시키는 효과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실제로 한 매출보다 현금 흐름도 그렇고 현금 차입한 효과를 누렸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현금을 이제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했었었는데 네네네. 중국이 사실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면서 특히 최근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의 핵심은 그 부동산 쪽의 신용 쪽을 막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신용 그 여신 쪽을 총량을 규제를 하면서 네. 이제 애들이 이자금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기 못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이슈들이 다 한 번에 이제 불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용을 제약했다는 건 우리는 그 대출을 안 해주는 게 소비자 대출을 막는 거잖아요. 네, 네. 집을 살려는 사람들의 대출. 네. 근데 그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시공사. 네, 그렇습니다. 이 담보로 뭘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 사람들의 네. 돈줄을 막았다라는 거죠? 네. 원래는 이렇게까지 그쪽 비중이 크면 안 되는데 네. 중국이 원래는 신용에 의해서 이제 시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분양금을 다 착수한 다음에 그러니까 분양금을 다 받은 다음에 시공을 착수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과정일 텐데 이게 바로 안 되다 보니까 중국은 사실 그런 그 개발사 입장에서도 신용을 많이 끼고 있었었거든요. 네. 이 비중을 줄이고 싶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이고 이 과정이랑 맞물리면서 헝다가 그간 좀 편법적으로 자금 조달해왔던 이런 이제 안 좋은 꼬리들이 잡혔다 네. 이제 먼저 드러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으셨네요. 베이스 시나리오가 있고 워스트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이게 회사채 투자자들이 이게 주로 이제 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해외 투자 대부분 은행 대출이에요. 그쵸? 사실은. 네. 근데 그게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75%는 헤어컷 그러니까 네. 원금이 1억 달러면 25% 25%만 받는. 네. 네. 이게 사실은 좀 베이스 시나리오고 근데 더 워스트 시나리오는 지금 회수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까지도 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진짜 시장이 더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것도 안 됐을 때에 대한 걱정이 좀 있을 텐데 아직까지 지금 물론 중국 정부의 역할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얘네들이 은닉한 채무가 시장의 생각보다 더 많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영향력이 지금보다 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나온 바로 따르면 뭐 시장 영향력은 아직은 좀 제한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1억 빌려줬으면 잘해야 1, 2천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뭐 회사가 잘 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 근데 다만 그래도 그거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어 네.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담보물 가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 청산을 다 시키더라도 그러니까 완전 상각시키더라도 뭐 중국 은행권들 자기 자본 비율이 뭐 급락하거나 아니면 채권자들이 뭐 한 푼도 못 받으면서 이제 길거리 나는 이런 케이스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과정을 알다 보니까 사실 지금 최근 채권자들이 헝다 앞에서 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네.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많은 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시위가 많이 늘어나고 근데 있는 이제 점이 금융기관도 문제인데 어차피 네. 금융기관들은 뭐 이자 받으려고 빌려주고 네. 네? 이자 받으려고 채권 샀으니까 네, 네. 야 니네도 뭐 먹으려고 그랬잖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헤어컷이라는 게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하물며 국채도 헤어컷을 하거든요. 예를 그리스 채권 같은 거 있죠. 네, 그리스 국채 네. 아 그래요? 아니 나 못 갚는데요. 그랬더니 헤어컷 얼마로 할래? 협상하고 그런다고. 네. 근데 협상 과정이 문제는 중국 사람들 중에 헝다그룹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려고 한 선분양자들 그게 네. 뭐 엄청나게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돈을 이미 냈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나 입주하여서 내 인테리어에서 중국은 인테리어 안 해주니까 네. 인테리어 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문제 아니에요. 중국 그렇죠. 당국에서도 그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일 걸.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네. 거고 아마 사실은 좀 헝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헝다를 좀 어떻게 대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국유화시킬 수도 있겠고 자기 쪼갤 수도 있겠는데 헝다에 대한 조치와 다르게 어쨌든 이 선 분양받은 사람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변제를 하는 게 네. 아마 시진핑이나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년에 그런 당대회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네. 그런 쪽에 집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일 없을 거다? 네, 아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들도 그렇고 은행들도 피해는 있을 텐데 네. 그 사실은 뭐 일단 담보물들을 최대한 청산을 시키면서 그 다 변제하도록 노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네. 아 근데 이렇게 상황 안 좋은데 주가가 다시 폭등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네. 그런 좀 중국 정부가 좀 빠르게 액션을 나서 줄 거다라는 기대감. 기대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지금 중국 정부가 만약에 그 손 놓고 있었었고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이자 지급이 실제로 그 채권자들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중국 그 위안화 표시 자산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더 떨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제 뒤에 아까 그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채권자들이 그 이자 지급 상태일 때 아마 결국 그냥 파산 신청을 내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중국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유동성을 다시 풀어주고 있고 네. 그 헝다 이슈를 좀 방관하지 않을 거라는 액션을 그러니까 이제 시그널을 줌으로써 채권자들도 하여금 아 뭐 시장이 크게 이제 위축되진 않을 테니까 좀 기다려보자라는 좀 스탠스를 만들어주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은 뭐 시장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헝다 이슈가 처음 부각된 이후에는 네. 그 헝다 포함한 그런 이제 동종 업계들 이제 부동산 업계들 주가는 좀 안 좋았지만 많잖아 완다도 있고 뭐 네 뭐 아, 완다도 있어요. 네. 수낙도 있고 등등 있는데 네. 지금 사실 그 기업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중국 주식은 뭐 한번 빠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흔히들 자꾸 요즘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중국판 리만이다 뭐다 이렇게 많이 네네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질문도 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중국 당국의 개입 강도나 시기가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계속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워스트 시나리오보다 나쁘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리먼과 비교해서 뭐 은행 망가지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그런 이슈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런 파급력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빅쇼트라는 영화에서도 되게 잘 저보다 잘 설명했었었지만 그러니까 미국 금융위기 당시에 그 미국 상품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채무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의 그 채무 빌려준 다음에 이게 저금리가 끝나고 상환 규모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실제로 우량 상품일 줄 알았던 상품들이 다 불량 상품으로 판명이 나고 결국에 이제 그게 그 은행 부동산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서 이제 미국의 그 상품을 팔고 있었던 이를 기반으로 상품을 그렇죠. 팔고 있던 은행들이 파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순서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부동산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실은 미국 은행들처럼 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유동화 시키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었었고 미국보다는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서 은행이 그만큼 이걸 유동화 파생화 시키지도 못한 상황이고 이런 과정에서 그 중국 당국
중국이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신용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 버블에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 버블을 사전에 잡기 위해서 기업들 차원에서 신용을 쪼그다 보니까 가장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의도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범주 내에 있는 이벤트다 이런 거죠. 네. 정부가 만들어낸 네, 오히려 조금 중국 편에서 얘기하자면은 이런 버블을 잡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가장 현금 상태가 불량했던 그 헝다가 걸린 거고 이 헝다가 걸린 거. 네. 헝다가 워낙 기업이 규모가 이제 중국 내에서 거의 2위 수준의 그런 개발사다 보니까 이런 기업이 이제 파산이 되다 보니까 이 한 기업의 디폴트가 중국 전체 부동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두려움 때문에 시장이 많이 해서 좀 시장의 두려움이 그렇죠. 높아진 것 같은데 좀 미국이랑 비교하기에는 순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고 네. 이거를 기반으로 상품을 팔았던 은행이 무너진 건데 중국은 선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신용을 쪼으면서 거기에 들어갈 자본을 투입하고 있던 기업들 중에서 가장 상태가 나빴던 기업이 하나가 걸린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미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모르는 분들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뭐냐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도가 안 되는 사람한테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그 다운 페이먼트 없이 막 대출을 내지 막 100%씩 막 대출을 넘는 해주는 것도 거죠. 허다했죠. 진짜. 넘는 집값이 네. 1억인데 1억을 대출을 내. 근데 이 사람이 네. 막 여러 채들 사고 이 사람의 어떤 채무자의 신용도를 보면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거 사실 쓰레기 같은 채권인데 네. 뭘 한 거냐면 이 채권들을 모아 가지고 막 섞었죠. 모아 가지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든 거예요. CLO, CDO 이런. 네. 그러니까 다 이게 좋은 채권에서 딱 잘라가지고 이건 AAA, 이건 AA 이렇게 여러 가지를 슬라이스 쳐가지고 많은 은행들이 그걸 막대하게 산 거예요. 왜냐하면 AAA라며. 그래서 그렇죠. 월가에 있는 거의 모든 은행들이 그걸 다 사가지고 네. 그게 디폴트 되니까. 근데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파생 상품이 결합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냥 그렇습니다. 이건 채권 채무 관계 네. 이 회사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질적으로 좀 다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헝다 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네. 한 기업의 디폴트 어쨌든 중국 내에서 2위 규모의 부동산 개발 업체다 보니까 이 거대 기업의 디폴트가 이제 전체 중국 부동산 시장 혹은 은행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이제 결국에 관건일 텐데 사실 아까 조금 담보물이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헝다 그룹 대출을 살펴보면은 뭐 유동 부채도 그렇고 비유동 부채 할 거 없이 대부분 은행 대출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헝다그룹 채무의 한 45% 정도는 지금 담보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보라는 게 결국에 중국의 지금 현재 그 3선, 4선 지역도 아니고 1선, 2선 지역들의 아파트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비싼 아파트들.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 부동산의 천진 이런데. 네. YOY 증가율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견조한 그런 지역들의 좀 대부분 담보가 있는 거고 실제로 얘네들 담보물들을 전부 다 청산하면은 해당 담보 이게 이제 원금보다 한 135% 정도 수준의 이제 가치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국 내 쪽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45% 채무가 담보를 잡고 있는데 이 채무들이 그 해당 원금의 한 135% 정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청산하면은 또 이제 그 채무를 변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LTV입니까? 아, LTV도 지금 그 미국은 100% 넘는 게 허다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지금 LTV가 한 60에서 7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만큼은 아직까지 좀 버블이 커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거고. 근데 총장의 얘기는 부동산 분위기가 썰렁하대요. 안 네. 산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렇죠. 사실은 저 북경의 제일 핫한 네. 동네도 지금 매물이 쌓이고 안 산다는 거예요.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분양 꺼려하고 있고 또 약간 걱정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헝다가 만약에 좀 버티다가 급하게 급매 처분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물건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시장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실 저도 중국 부동산 시장을 지금 이런 이슈까지 겹치면서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장기적으로 지금 중국이 그
펀더멘탈 쪽을 보면은 뭐 신규 착공도 그렇고 공급들 그리고 수요 이런 거 다 비교해 보면은 네. 뭐 아직까지 급락을 예측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용 규제가 되면서 가격이 어쨌든 증가율로 상승보다는 좀 플랫한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착공도 증가율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뭐 중국 이제 부동산이 뭐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런 헝다 이슈가 그 중국 전체 부동산의 뭐 장기적인 하락을 이끌 거다라고 좀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은행 대출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담보물 전부 다 청산하고 완전 상각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은행권들 현재 자기 자본 비율이 한 12%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은행권 비중을 대충 계산해 보면은 은행 자기 자본 비율이 한 1% 정도 하락을 할 텐데 중국이 그럼 그 1 은행권 기준으로는 그 최소 자기 자본 비율 한 9.5%라고 이야기들 하거든요. 네. 근데 현재 한 11%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만 버퍼가 충분하다. 네, 충분히 버퍼가 있다라고 이제 많이 해석하고 있어서 헝다만 무너졌을 때 그런 거고 네. 근데 연쇄적으로 헝다 완다 뭐 막 다 무너지면 그쵸. 이제 그거는 좀 큰 일인데 금융 시장의 오염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데 경기에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는 분석이 있더군요. 그렇죠. 사실은 중국 경기. 네, 중국이 그 경기가 부동산 자체에 이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많이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오히려 그 하반기 쪽에 좀 부동산은 아니더라도 인프라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지방 정부랑 중앙 정부가 상반기에는 그렇게 부양책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돈을 안 풀었었는데 이제서야 좀 돈 푸는 신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재정 지출도 늘어나고 있고 인프라 채권도 계속 발행 안 하다가 이제 8월 말부터 좀 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인프라 쪽도 투자가 늘어날 것 같고 지금 부동산 신규 착공이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완벽하게 빠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서 이제 그런 헝다 이슈가 그 경기 둔화로 이어질 거다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 경기를 이야기하셨으니까 전 걱정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소비 이제 더 나가서 좀 서비스 쪽의 소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기저 효과가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 경제 성장률 뭐 지표들이 내려가는 건 이제 다들 이제 예상했던 반대 그 속도가 제 생각보다도 그렇고 시장 예상보다 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네 8월 달에 보면은 PMI도 그렇고 물가도 네. 그렇고 실물 지표들도 보면은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그 소비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제조업 쪽에서도 그런 서비스 PMI가 제일 안 좋았고 그리고 물가도 물론 업스트림보다 다운스트림 안 좋은 거는 맞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서비스업 소비스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처음으로 좀 이제 꺾였다는 점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이제 YOY로 거의 2.5% 정도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계속 문제인데 이게 8월 달에 소비가 안 좋았던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코로나 이슈가 있었었고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크진 않았는데 네. 중국이 워낙 그 봉쇄 조치를 강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이 소비 위축이 된 거는 맞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9월 지표들은 8월보다 개선은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국 경기 회복 경로들을 저희가 1년 반 동안 지켜봤잖아요. 근데 항상 기업 쪽은 정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빠르게 회복이 됐는데 소비는 지금 이만큼도 올라가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고용 불안이다 뭐다 해가지고 소비 자체가 체감이 좀 그 소비 심리가 안 좋아져 있는데 1년 반 만에 겨우 이만큼 올렸는데 지금 코로나 그 8월의 이슈 때문에 지금 다시 위축이 됐었었고 지금 중국이 사실 소비 대목이 9월 10월이잖아요. 뭐 네네. 9월에 이제 중추절도 있었고 금구, 네 맞아요. 금구은십인가? 금구은십. 금구 이제 9월에 뭐야? 중추절 10월 국경절에서 이제 네. 뭐 금 같은 9월 그 이제 은 같은 10월 이래 가지고 국경절이 10월이고 중추절이 9월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명절이 많다 보니까 소비 대목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때 사실 부동산 성수기랑도 겹치는데, 그러니까 이때 소비가 이제 늘어나줘야 되는데, 만약에 중국이 다시 확진자가 조금 발생을 하거나,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 8월달 수준의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하면은 네. 이제 겨우 올라왔던 소비 심리가 더 위축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하반기 경기를 그나마 좀 괜찮게 제가 예측을 했던 게 좀 소비가 뒤늦게라도 올라와 줄 거다. 그러니까 뭐 기업 단에서 수요 투자도 그럴 거고 개인들 소비 뭐 실물 소비 서비스 소비가 좀 늘어날 거다 예측을 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위축이 되고
저희가 1년 반 동안 지켜왔던 그 늦은 회복 속도를 만약에 다시 이어간다면은 아무래도 중국의 좀 수요단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소비 지원 정책도 당연히 네네. 얘네는 뭐 미중 분쟁이든 뭐든 계속적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될 정책적인 이슈고 여기 더해서 뭐 인프라 투자다 중소기업 지원이다 이런 게 계속적으로 강화될 거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헝다 문제를 조금 이제 벗어나서 헝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규제 얘기를 좀 해보면 연초에 뭐 알리바바부터 시작해서 텐센트 뭐 어쨌든 플랫폼 다 치고 뭐 또 여기다가 또 뭐 게임 엔터 그죠 사교육 사교육까지. 또 원격 의료 뭐 다 제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사실 이게 버블이 보였던 그 부동산 시장도 친 거잖아요. 추가로 어디를 더 규제할 수 있다고들 얘기를 하나요? 일단 지금 플랫폼 쪽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규제 강도가 유지가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헝다 이전에 가장 중국 뉴스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 서비스 산업 규제인데 그중에서도 최근은 게임 쪽이랑 좀 엔터 쪽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플랫폼 치고 플랫폼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 교육을 공격을 했고 근데 여기서 공격했던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기저에 잡힌 게 얘들이 뭐 민생 증진이나 양극화 해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좀 사상적인 규제도 어느 정도 있었었고 최근에는 그 엔터 쪽 게임 쪽에서도 제일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저저번 주 같긴 한데 그 네디즈라든지 텐센트 애들 그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 면담을 했었었고 이때 홍콩 쪽에서 약간 과장된 보도가 있었어요. 뭐 신규 승인 금지됐다라고 하면서 그 뉴스가 나온 날에 그 텐센트랑 네디즈 주가 하락했었었는데 또 바로 다음 날에 네디즈 회장이 아니 우리 그런 적 없는데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때 본토 쪽에서도 그런 뉴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뒤에 이제 그 홍콩 쪽에서 뉴스가 좀 과장 보도였다를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쪽으로 게임 쪽에서 규제가 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금 얘들 청소년들 게임 시간 규제하고 있잖아요. 뭐 주말에 뭐 8시부터 9시까지만 해라. 1시간만 해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요즘 뭐 연애 쪽에서는 그 팬덤 문화 한다면서 뭐 양파워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꽃미남들? 꽃미남들 좀 추종하는 그런 문화인데 그런 거 안 된다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RPG 게임들에서 아무래도 그 역사적인 왜곡이 당연히 있잖아요.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다 일일이 체크하고 이제 사상적인 규제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요즘 들어서는 젊은 연예인들이나 어린 청소년들 쪽에 좀 사상적인 규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뭐 시진핑 사상을 따라라 이런 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헝다 때문에 좀 묻혔지만 헝다 이슈가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은 다시 이런 좀 엔터 쪽의 규제가 뭐 이런 뉴스가 강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이런 엔터 쪽의 규제를 아직까지 실제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규제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게 뭐 2분기부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작년 초부터 법안들 만들고 1년 동안 법안 만들고 작년 10월부터 처음으로 엔터한테 규제를 하고 지금 플랫폼 기업들에게 상반기 동안 규제를 하면서 지금 그 소위 공동부유라는 공동 목표에 그 기부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나중에 게임이나 이런 그런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지금 뉴스 쪽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규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규제는 다른 산업으로도 계속해서 번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네, 서비스 산업들의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확산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규제의 시기를 어떻게 잡는지랑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된 시기를 어디로 잡는지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거를 아까 규제 기저에 뭐 민생 증진 뭐 이런 공동화 공산당에 대한 좀 공산당스러운 표현들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진핑이 지금 내년 10월에 그 당대회가 있고 이때 원래대로라면 임기가 끝나요. 물러나야 되죠. 네, 10년마다 하니까. 근데 그 작년 5년 전에 당대회 때 좀 시장이 이목을 끌었던 게 원래 이때 후계자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후계자 지정은 없었었고 3년임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이런 걸 당원에 수립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5년 전부터 부각이 된 게 시진핑의 저 장기 집권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시장이 주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진핑이 1기 주도부 때 보면은
규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패 척결 규제하면서 이때 뭐 귀주 모태 관련된 기업들도 규제가 있었, 그러니까 피해를 봤었었고, 그리고 공급 개혁 규제하면서 그 기존의 그 공급 과잉, 투자 과잉이었던 그런 시클리컬 기업들을 대형 기업들로 재편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좋은 규제가 있었고, 그 2기 지도부 때 그 규제가, 1기 지도부 규제 산업들이 풀리면서 그 이후에 1등, 2등 산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좋았었던 건데, 2기 지도부는 이런 자기의 색채를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네, 트럼프랑 2기 지도부 하자마자 2년 동안은 트럼프랑 싸우느라 바빴고, 이 트럼프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코로나 터져가지고, 코로나 이제 피해 수습하느라 바빴고, 이거 어찌 하고 나니까 지금 어라 내년 10월이 그건데. 그러니까 5년 전에 4년 전쯤에 네. 내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 안 했으면 시진핑 지금 땅을 치겠어. 왜냐하면 2기 때는 네. 뭐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네. 네. 트럼프가 계속 괴롭혔지. 트럼프 이제 집에 가니까 코로나 바로 때문에. 코로나 왔지. 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2기 지도부에 왜 규제가 심해져라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1기 때도 규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관리들 부패 척결한 관리들 쳐내면서 이제 뭐 약간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라면 자기 색깔의 사람들을 채우는 데 좀 힘을 썼고 그리고 그 중국이 원래 2013년도에 그 과잉 투자, 과잉 공급 이런 거 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시클리컬 철강 기업들, 뭐 건설 기업들, 막 좀비 기업들 많다 하면서 이제 중국 정부가 명령 강제로 명령하면서 다 인수 적대적 인수 합병 시켜가지고 1등, 2등, 3등 공용 기업들로 다 재편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항상 산업을 키운 다음에 그 키워진 산업 내에서 이제 버블이 생기면은 그 실제로 돈 못 버는 기업들을 다 돈 잘 버는 기업들이 편입을 시켜가지고 네. 대형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관리를 산업을 관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1기 지도부가 그 시클리컬 기업들 규제한 결과가 결국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1기도 규제를 했었었고 그 규제 효과를 2기 때 봤던 건데 지금 2기 때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초반에 미국이랑 싸우고 중반부에는 어쨌든 코로나란 병마랑 싸우고 나니까 지금 자기네 색채를 보여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그 게다가 시진핑은 처음으로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중국을 지금 맡은 지도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 성장보다는 당의 색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규제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버블들을 잡는 과정들인데 그러니까 그전 주석들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누리면서 해왔던 산업들의 이제 산적해어 있는 버블들을 잡는 구간인 건데 2기 지도부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서비스 산업들을 중심으로 좀 규제를 하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규제 완화 시기를 아, 좀 그 낙관적으로 본다면 이제 뭐 동계 올림픽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2월 달에. 근데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이거는 생각을 해서 10월까지는 내년 10월? 네, 좀 중국 증시를 좀 투자 심리를 전체적인 자산을 그러니까 뭐 좀 누르는 또 네, 하나의 네, 디스카운트 네. 요인으로 생각은 하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 대비 위험이 많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중국 팔아요 그러면? 뭐 사실은 뭐 저는 왜 웃어? 아 어떻게 팔아요? 팔아요? 사실 저는 조금 오르면은 네. 오른다면은 사실 비중을 축소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떨어진 거 어떻게 해? 떨어진 거? 뭐 다 맞은 상황에서도 뭐 이제 하락률이 상반기와 같은 하락률은 없겠지만 헝다 있는 거 아니지? 헝다는 없어요. 자, 중국 제약바이오 한번 가겠습니다. 아 제약 근데 제약바이오도 네. 사실은 규제가 계속 될 산업으로 보고 지금 있어서 지금 -30, 40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제약 쪽도 추가적인 규제는 충분히 있을 거다 보고 앞으로? 있어서 네, 그러니까 내년 10월까지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규제 그러니까 규제하는 업종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산업 서비스 산업군 내에서 여러 산업들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 결국 목표가 얘들이 뭐 사교육도 결국에 그 이제 그 소비에 부담이 된다는 둥 이제 뭐 출산율을 저하한다 그래서 뭐 제약 쪽도 뭐 높은 의료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막 부담 얘기하고 뭐 원격 진료가 최근 코로나 이후에 좀 핫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 침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부작용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쪽도 규제하고 있고 뭐 좀 엔터 쪽이랑도 좀 연관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과도한 성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규제하고 이러고 있어서 뭐
제약 쪽도 실질적인 규제안에 대해서 벌써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뭐 규제를 할 거다라는 뉘앙스의 뉴스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헝다 이슈로 지금 중국 자산 가격 방향성에 따라서 좀 부동산 규제도 조금 풀어주고 뭐 서비스적 규제도 어쨌든 강도를 더 세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이 말이 기대가 좀 있고 중국 증시의 개인 투자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지금 개인 투자 비중이 사실 10% 쪽. 아, 기관 투자. 훨씬 높죠. 아, 80%, 70%. 그렇죠. 좀 낮아졌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죠. 네. 부추라고 하는 개인 네. 투자자들. 원래는 한 80% 정도였는데 지금 네. 그게 좀 많이 내려갔다라고 조금 낮은 한 70%, 네, 70% 정도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 뭐 아무리 시진핑이래지만 네. 10월 달에 저기 그 임기 연장이라는 건 사실 시황제 되는 건데 네. 아이고 저 선대들이 다 10년에 다 집에 갔는데 본인만 더 한다는 거는 그잖아요. 그런데 네. 주가 폭락에 부동산 폭락에 뭐 아니, 군기를 잡아도 웬만큼 잡아야지 뭐 그거 후드로 패가지고 민심이 안 좋으면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청소년 쪽 아까 사상 규제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딴 게보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 그 이제 비중을 보면은 네. 개인이 높긴 한데 개인 자산으로 다시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주식보다는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이거든요. 중국도? 네, 우리나라랑 비슷해. 우리나라보다 사실 더 높긴 하죠. 부동산 비중. 민족들은 집이 아, 진짜 비슷해. 네. 땅에 대한 그 애착이. 그래서 저도 오히려 지금 중국 증시가 네? 그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이슈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뭐 개인들이 아, 뭐 내 자산들이 이렇게 하락해서 뭐 싫어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시진핑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헝다 이슈가 디폴트랑 무관하게 중국 그 부동산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지는 않다 아직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실제로 그 중국 주식도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론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에 저는 이 바닥론이 모두의 동의를 얻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규제가 완화되느냐일 텐데 그 시기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 전체 자산이 좀 가격이 상단이 닫혀 있는 모습은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내에서 사실은 방향성은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경기도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이 과정 내에서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뭐 이제 하반기도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뭐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유동성은 당연히 푸는 구간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재정 지출 늘어나고 있고 그 인프라 채권이 원래 작년에는 그 1, 2월에 많이 발행이 됐는데 네. 오히려 이번에 지금 발행 안 하다 10월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1, 2월, 3월에 많이 발행하라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남은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유동성이 들어가는 국면인 거는 맞는데 만약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이 된다면은 네. 결국에 이런 자금들은 정책 지원들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맞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중국이 뭐 수소 이런 거 많이 오르잖아요. 지금. 네, 신재생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그와 더해서 뭐 농업 쪽도 좀 오르고 있고 뭐 물류 이런 IT 하드웨어 이런 쪽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책 지원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IT 중소형 하드웨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는 있었었는데 지금 전체 성장주 투심이 눌리면서 조금 뭐 이제 스타 50이라든지 그 차이넥스트라든지 이런 거 좀 전반적으로는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막 공동부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뭐 공동부유 지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산업들이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제조업들 아까 일기 지도부터 규제가 끝난 제조업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좋다 보니까 신천종합보다는 상해종합 이런 식으로 좀 주가 지수별로 업종 구성에 따라서 좀 지수 차별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키워드가 이제 뭐 심천종합이나 그 대형주로 구성된 뭐 CSI 300보다는 상해종합 중심으로 그리고 그 오히려 민간 기업들보다는 국영기업들 국영기업들 중심으로 국영제죠 그게 뭐 네. 대체로 보면 네. 네. 국유기업 지수들이 그래서 민간기업 지수들이랑 지금 주가 괴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저번 달 한 달만 해도 7%포인트 넘게 벌어졌거든요. 지금 네네. 계속적으로 국영기업이 강하더라고 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래서 네? 상해종합이 좋은 것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심천종합이나 홍콩이 땅 뭐
그쪽 부분으로 상해적으로 안 좋게 결국 한 이유는 지금 아까 정책 지원이 예상되는 산업들, 규제가 예상되는 산업들을 이제 생각한 다음에 그 구성 비중을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에 키워드가 상해종합지수, 뭐 국영기업지수, 뭐 공동부유지수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혹시 중국 부동산이 만약에 이렇게 좀 하락을 많이 하게 되거나 하면 네.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거랑은 뭐 중국이랑은 크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저기 해주겠지 철강제 이런 거. 그럼 중국 부동산이 올라가다가 스톱됐다.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철근 안 쓸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조강 생산 능력은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수출 못 하게 했잖아. 그걸 다시 수출하게 공해 나니까. 네. 남는 걸 어떻게 해? 남는 건 갖다 팔아야 되겠지. 아, 그런 그러니까 영향이 오히려 중국 부동산이 1선, 2선, 3선 할 거 싹 차가워졌다. 그 우리 어제도 그렇고 보면 철강주들 많이 빠지잖아. 그런 효과가 있겠지. 그럼 중국 부동산 뭐 진짜 안 좋아지면은 한국 부동산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거는 사실 중국 사람이요? 네. 에이, 뭐 그건 워낙 한국 부동산에 중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하니까. 네. 근데 사실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랑 중국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거의 연관성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도 어쨌든 그 동양적인 효사상이 있고 네. 또 고령화가 굉장히 또 심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 그래도 힘을 좀 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 네. 아 근데 안 그러면 안 끝나. 아 제가 최근에 제약 관련된 세미나 한 적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좋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 이슈가 안 끝납니다. 내년까지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장기걸 먹고 하지 말고 좀. 아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뭔데?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약바이 뭐해? 저요? 네. 일단 저 항서 좀 들어갔고요. 항서? 네. 항서가 뭐 중국에서 제일 많이 산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또 또 맞네. 원격 의료. 핑안 구단더라고. 아, 원격 쪽. 예. 네. 네, 원격으로 가야죠. 네. 아, 그 중국 그 넓은 땅에 의사들이 다 동네마다 있을 수 없잖아요. 원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의료 시설이 낙후된 상태에서 그럼요. 계속 해도 돼요. 근데 의료 시설이 낙후된 네. 상태에서 아무래도 지역도 넓고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한 병원당 이제 커버하는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원격 네. 의료 좋게 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침투율 높아지고 있고 네. 이게 한 5년 한 7년 정도 이후에 네. 원격 의료 침투율이 한 50% 정도 달할 거라 보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좋은 건 맞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 하려면 또 5G 기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통신적으로. 그렇죠. 이 다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그랬잖아. 정책적으로 키워야 된 그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주식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위험 시장 위험 자산 시장 내에서 안전 자산, 그러니까 정책 지원 예상되는 자산 산업으로 자산이 계속 몰릴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그건 이제 사적으로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중국의 정책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 네. 방향을 잘 보라 이겁니다. 네, 지금 네. 우리 시장 이제 좀 긴장되니까. 네, 그럼 우리 시장은 또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셔야 네. 되니까요. 자, 오늘 중국 헝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등등 이야기를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키움증권의 홍록기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